자, 저희가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 입장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먼저 노동자 측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강훈식 대변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한국노총에서는 예. 이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내셨어요. 구체적인 이유 예. 어디에 있습니까? 예, 제가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라기보다는 현재 그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2020년까지 그 최저임금 만 원을 실현하기에는 턱없이 그 부족한 금액이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 이번에 그 결정 과정에서도 저희들은 그 당초 1,790원에서 그 대폭 그 양보를 해서 수정안으로 그 8,680원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것이 그 제대로 그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많은 그 저임금 노동자들이 그 최저임금 그 1만 원을 기대했었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그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는 그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사용자 측이 불참한 가운데 노동계와 이제 공익위원만으로 결정된 부분이 논란입니다. 이 과정과 관련해서는 예.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과거에는 그 노동계가 빠진 상태에서 그 공익위원하고 그 사용자 측 위원만 남아서 그 최저임금을 인상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공익위원하고 그 노동계 그 일부가 이제 남아서 결정을 했는데요. 모두 다 그 참여하지 못한 부분은 그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한 참여하지 않은 그 가운데 이 결과를 두고 높다 또는 매우 낮다 이렇게 그 주장하는 것도 굉장히 좀 무책임한 그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입장이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그 입장을 가지고 그 최저임금위원회 안에서 열띤 그 토론을 통해서 어떤 그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장외에서만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해서는 그 대단히 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 위원 5명의 경우는 이제 8,680원을 제시하셨던 거죠. 예, 예. 비교를 해보면 이제 330원 차이인데, 예, 글쎄요, 예. 노동계 입장에서는 이 330원의 차이가 일단은 클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 330원은 그 월로 따졌을 때 한 68,900원 정도 나옵니다. 네. 10만 원이 조금 못 되는 돈이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15.3%를 제시한 것은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2020년까지 그 최저임금 만 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내년도 그리고 또 내후내년까지 매년 15.3% 인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2020년도에 그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최저임금 만 원을 실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1차적으로 뭐 한꺼번에 만 원을 그 달성할 수 있으면 좋지만은 적어도 내년도에는 그 15.3%는 올려놔야지 그 다음 해에 그 만 원을 실현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 해서 저희 노동계에서는 그 8,680원으로 수정안을 제시했던 거죠. 근데 이마저도 그 표결에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그 공익위원이 제시했던 8,350원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그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노동계 전체 위원이 함께 참석했더라면은 네. 보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그러면은 대변인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내년 최저임금 8,350원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라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최저임금 결정 수준을 두고 이제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데요. 특히 이제 소상공인이나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저는 그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그 목적과 취지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의 그 애로하고는 또 별개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최저임금 제도는 그 말 그대로 그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과 양극화 해소를 그 근본 취지와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노동 빈곤층을 해소하기 위한 그것이 그 최저임금 제도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문제는 소상공인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문제 또는 대기업과 그 하청기업 간의 어떤 그런 문제 또는 그 프랜차이즈 본사와 프랜차이즈 가맹점과의 어떤 그런 불공정한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비싼 임대료라든가 그 카드 수수료 문제
이런 것들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트리면은 저임금 노동자의 그 생계비라고 할 수 있는 최저임금을 깎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제 을과 병들의 어떤 대결 구도, 갈등 구조를 몰고 간다고 보고요.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 특히 편의점 주인들의 어떤 문제점을 바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대기업과 어떤 하청업체, 그다음에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의 어떤 그런 그 불공정한 어떤 그런 문제점들을 보다 그 표면 위로 그 내놓고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 하는 선에서 풀어 나가야지 마치 최저 임금이 그 소상공인들의 어떤 어려움을 그 가중시키는 모든 그 원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옳지 않은 진단이라고 봅니다. 네. 민노총 측에서는요, 이 산입범위 예.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 예. 실질 인상률이 9.8%에 불과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이 입장은 예, 또 어떻게 예. 어떤 견해를 가지고 예, 계시죠? 예, 저희도 당초에는 그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그 가중치를 그 감안해서 17,900원을 당초에 그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노동계 그 학노총 위원들도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8,680원으로 그 다시 수정안을 내놓은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양보안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려하시는 그 목소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17,900원을 당연히 그 달성을 해야 되지만은 또 여러 가지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려운 분들 감안해 가지고 그 양보안 내용이 이제 8,680원이었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마저도 이제 제대로 이제 그 채택이 되지 그 못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열흘 기간 내에 EEJ 계획이 있으신가요? 또 혹시 마지막으로 노동자 측이 요구사항 거 입장 뭔지 다시 한번 좀 전해주시죠. 저희들은 일단은 그 내년도 최저임금이 뭐 어쨌든 이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요. 그 다음 쪽은 최저임금 제도 강구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결정 기준이라든지 그 다음에 최저임금으로 결정된 금액이 제대로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생계비를 반영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보다 어떤 근로 감독을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으로 어떤 그 제도를 개선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또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결정된 그 최저임금에 대해서 어떤 이의를 제기하는 문제는 내부적인 그 논의가 좀 필요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학노총 강원중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